하늘로 가는 길 통천문이 앞에 있습니다. 시원하죠, 안에? 예. 야, 벌써 시원해.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시원해. 가보자. 냉동 창고야. 야, 위에 한 바위 한번 보세요.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야, 금정산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신기하죠? 손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 오우. 우와. 맛있어요? 네. 최고, 최고. 지금 양산. 양산이 열차가 오늘은 저희가 금정산 고단봉에 갈 건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호포역입니다. 호포역. 예,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여기 터널이 나오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금정산을 여러 번 왔지만 가보지 못했던 곳, 하늘리찌, 금정산의 놀이터라고도 할 수 있죠. 하늘 릿지를 오늘 구경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기자기한 안능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좀 기대 좀 하세요. 점심 식사를 하고 저희가 윤리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능선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요. 금정산에서 아마 능선길이 최고로 뷰가 너무나 잘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산행 거리는 한 12km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잡고 있습니다. 출발! 자, 호포 새동네 비석이 나오네요. 금정산. 자, 이수생묘를 지나서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 이수생묘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있죠. 네. 이수생묘. 힘 빼지 마라. 하늘 리치에서 힘 빼야지. 가자. 쓰레기 버리면은 고발 조치 나갑니다. 자, 호포역에서 저희가 금정산 하늘 리치에 가기 위해서 계속 직진만 했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큰 철탑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시죠? 철탑을 보시면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출발.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삼거리가 나옵니다. 이 나무, 굉장히 큰 나무가 이렇게 버티고 있죠. 여기서 요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세면길로 가셔도 되고 또 이렇게 산길로 가셔도 됩니다. 다 만나는 길입니다. 저희는 산길로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호포역에서 한 30분 정도 큰 길로 계속 직진을 했습니다. 여기 금정산 2km 남은 지점, 삼거리 비슷한 게 나오는데 여기 시냇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늘리치로 가시려면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도 있는데 일로 가셔도 길은 만납니다. 저희는 시냇물길로 가겠습니다.
아, 좀 전에 표지판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왔죠, 우리가. 네. 여기 인도길을 만납니다. 이 한번 보세요. 우측으로도 가는 길이 있고 좌측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좌측길로 가겠습니다. 자, 하늘 리치를 가시려면 이렇게 이정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 검정상 정상 뭐 이런 이정표는 아닙니다. 하늘 리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가셔야 하늘 리치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았어. 한번 보자. 아, 야, 여기 맞습니다. 리치 가는 길. 야, 야, 한번 보십시오. 금정산 암릉지대 위험 2km. 호포역에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같이 가죠. 자, 물 시원합니까? 세수 한번 해보세요. 제거. 자, 시냇물 옆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늘리치 가는 길 난이도는 상입니다. 자, 이제 갈림길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앞이 하늘리치 길입니다. 이쪽으로도 또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금정산을 많이 올라도 하늘리치는 처음이거든요. 네, 지금 많이 설레입니다. 사람도 없고. 또 올라가면 또 통천문이 있죠. 하늘로 가는 문. 거기도 오늘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예. 네. 기대해 주세요. 야, 이 뭡니까? 로프네요, 로프. 야. 클라이밍. 이거 잡고 올라가라는 뜻인가 봅니다. 줄 꽉 잡아야 됩니다. 바위 사이로, 암릉 사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완전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오늘. 그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오셔야 됩니다. 자, 곳곳에 이렇게 밧줄을 설치해놨습니다. 자, 하늘리치 가는 길에 이 뭐가 있습니까, 좌측에? 마의 열애입상. 네, 마의 열애입상은 저희가 다음에 한 가보도록 하고, 금정산 정상 고단봉이죠. 1km 남았습니다. 와, 위 한번 쳐다보세요. 와, 야, 이거라고 했습니다. 암낭 엄청납니다. 오, 우와. 오, 너무 부탁하지 마세요. 사다리. 아, 여기 사다리가 더 있네요. 그렇게 하면 아마추어지. 올라가세요. 이렇게 가야지. 조심조심. 여기가 마당바위인 것 같습니다. 마당바위. 납작하죠? 밑으로 한번 보세요. 와, 조망. 금샘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말랐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 금샘은 아직까지 물이 있습니다. 진짜? 네. 오, 진짜 왜? 아, 위험 구간. 악릉 위험 구간. 더 위험한가 본데. 야. 와. 자, 하늘리치 구간은 악릉 위험 구간 있죠? 이리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금정산 고단봉 하늘리치 가는 길. 야, 진짜 상입니다. 그죠? 네. 고난이도입니다. 고난이도.
드디어 하늘로 가는 길 통천문이 앞에 있습니다. 시원하죠 안에? 예. 야 벌써 시원해.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시원해. 가보자. 냉동 창고야. 야 위 한 바위 한 보세요.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야 금정산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멋지지? 야, 통천문을 지났습니다. 야, 저기 위에 바위에 구멍이 뚫혔습니다. 안능에. 봐보세요. 저 누가 뚫었습니까? 위에. 신기하네요. 여기 시원하다. 그러니까. 여기 좀 자자. 일로 가야 된다. 아빠의 머리 보세요. 뚱뚱한 사람은 못 오겠습니다, 이게. 이야. 자, 앞에는 오봉산이 보입니다. 오봉산 봐봐, 저쪽에 보이잖아. 자, 여기. 하늘 있지, 구간들이 많습니다. 암릉, 큰 암릉들하고. 다 구경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정표가 다 나 있습니다. 일로 보고 가시면 돼요. 내리막을 갔다가 또 오르막을 가겠죠? 야, 암릉 진짜 위험합니다. 다들 여기 올라가실 때 조심하세요. 개뼈다귀 같죠? 뼈다귀. 야, 여기도 뷰가 진짜 멋집니다. 밑에가 마의 열애 입상. 자, 저 밑에 저기 암릉에 새겨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다음에는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금정산 고단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호포역에서 7시 반에 출발했죠.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고단봉 몇 미터죠? 801.5. 예, 801.5m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우리나라 100대 명산. 앞에 고모당이 보이죠? 윤리역 쪽으로 내려가시려면 여기 고모당 보이시죠? 여기 우측에 예.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우측길이 있습니다. 일로 가시면 윤리역이 나옵니다. 한 5분만 내려가시면 여기 점심 먹기 좋은 곳이 나옵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산에 오른 목적은 하겐쿡 있죠. 이거 한번 점심 때 올라와서 먹어보려고 조리하는 법도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처음에는 네. 이게 나옵니다. 뭡니까? 발열제. 아, 이게 발열제군요. 네, 발열제. 오, 숟가락이 나옵니다. 네, 숟가락. 숟가락. 그다음에 먹는 밥. 밥이 나옵니다. 이제 밥통이 나왔네요. 뜯습니다. 네, 밥을 뜯고. 네. 하고, 오, 간식. 예, 네, 간식. 간식, 간식. 이거 삼도 유제제거든요. 예, 네, 방부제네요. 네, 이거 무조건 빼야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네, 발효제를 어떻게 합니까? 떴습니까? 떴습니다. 네, 뜯어가지고 이런 핫팩 같은 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여기 안에 넣습니다. 이제 제일 큰 봉지에 넣는군요. 그죠? 네. 네. 여기까지 물을 부어 네. 여기 따르면 됩니다. 근데 그래. 먼저 해야 될 것은 네. 여기에 먼저 안에 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을 붓는 선이 있네요. 이 안에. 보이시죠? 물 붓는 선. 쏙쏙. 자, 닫아주세요. 깔끔하게 닫아주세요.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이 큰 봉지. 큰 봉지에 일단 넣습니다. 발열팩을 먼저 밑에 넣었죠, 지금.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물을. 네. 얼만큼 붓습니까? 여기까지 이걸 접어서 네. 하면은. 아, 거기까지 부으면 되네요. 물을. 네. 쏙. 큰 봉지에 붓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제 봐. 이제 닫아주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접어서 봉해버립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지금 들리죠? 네. 좀 있으면 연기도 날 겁니다. 찬물만 부어 바로 먹는 발열식품.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겠네요. 손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 오. 정확하게 한 14분, 15분이 지난 것 같아요. 다 됐죠? 응. 다 됐습니다. 이야, 맛있겠습니다. 군대만이네, 군대만. 소스를 좀 붓고. 네. 아, 잘 비벼집니까? 네. 우와. 맛있어요? 네. 최고, 최고. 어때요? 아, 최고다, 진짜. 맛있네. 최고야? 와. 이게 얼마죠? 가격이? 4,300원. 4,300원인데, 4,300원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괜찮다고 합니다. 맛도 괜찮고, 뜨끈하니. 의외로 맛은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곧 한번 정상을 찍고 지금 식사를 하고 지금 한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한 그대로 윤리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정표가 나옵니다. 아, 미륵사 윤리역 나오네요. 이렇게. 이거 뭡니까? 야, 스티로폴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 약도 정말 잘 그려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진달래도 예쁘게 폈습니다. 후후후. 멋지네요. 그 앞에 뭐가 보입니까? 맞습니다. 해운대 센텀이죠. 저 금정산선 마을이 보이네요. 화류봉, 그 다음에 백양산. 자, 좀 전에 스티로폼 약도에서 이 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호포역이네요. 저희는 직진입니다. 야, 오늘 날씨 좋죠?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지금 기온이 한 16도, 17도 되는 것 같아요. 진달래도 곳곳에 피었고,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자, 저희가 미륵사에 한번 잠시 구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미륵사는 처음 옵니다. 나라 왕치 나라 아녀
고단봉에서 한 시간 좀 넘게 내려왔죠. 좌측으로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윤리역 4.1km 남았습니다. 자, 여기가 안문입니까? 안문. 이 누가 만드는 거죠? 하나, 둘, 셋! 고단봉에서 5km 왔습니다. 자, 금곡 저 방향은 삼정 그린코와 그쪽으로 납니다. 그리고 화명동 이리로 가셔야 윤리가 나옵니다. 윤리 맞죠? 네. 포도원 교회. 자, 출발합시다. 고인돌입니까? 이 뭡니까? 낮은 포목에서 가도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죠? 야, 여기도 뷰가 끝내줍니다 지금. 화명대교, 야, 여기 낙동대교, 야,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뷰가 끝내줍니다. 저가 바리봉이네요, 바리봉. 저 앞은 금정산 터널이죠, 맞죠? 여기 윤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 곳곳에 이렇게 전망터가 정말 멋있습니다. 저기 고단봉보다 여기가 뷰가 더 좋습니다. 입체감이 더 느껴집니다. 아,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고 저기 보트 소리입니다. 낙동강에 제트스키 한번 땡겨볼까요? 쪽으로. 저 소리입니다. 보이시죠? 자, 드디어 남근석 남근박이. 야, 여기가 여근박이. 이 두 개가 응덩입니다. 응덩이. 자, 윤리역 1.2km 나왔네요. 이제 갑시다. 금곡 윤리바위 그늘 유적이네요. 이거 한번 살짝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산불 조심. 자, 드디어 여기 윤리 벽산 아파트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죠?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키로수는 한 제가 생각하기에 한 12km. 오늘 그래도 풍경 많이 멋있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화이팅!